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6개월 만이죠. 6개월 만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참돔 타이라바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현재 제가 오늘 낚시를 하러 온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주도,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쩌네요. 좋아. 오늘 기상 예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왔는데, 역시나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바람과 너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잔잔한 바다는 아닐 것 같아요. 야, 이거 바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와우. 이거는 기본 바람이 아닌데 많이 부는데, 이 정도면. 심지어 남풍이 불어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라인도 밖에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라인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장님, 뭐야? 참돔 맞아? 여기 짜고 천명이야? 아니, 참돔인데? 이렇게 작다고? 삼자. 뭐야? 참돔 뭐야? 참 아닌가? 참돔. 삼자. 25. 제주도에서 실화야? 와, 야, 이거 완도에서 나오는 사이즈인데, 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돔은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잡아냈다는 거가 중요한 거. 현재 화면상 앞쪽으로 보이는 게 가파도고요. 저 미세먼지 때문에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이 마라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방산 15고지와 가파도 14고지, 마라도 23고지를 2인 브레이크 라인에서 현재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질. 뭐야? 아니, 시원하게 가져가질 않아. 아, 이건 또 뭔가요? 아, 설마. 설마. 15cm. 참. 설마. 아니, 설마. 남들 지금 5자, 6자 나오는데 지금. 어? 아니, 설마, 아니겠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씨. 아니, 남들 5자, 6자 나오는데 뭐냐고! 예,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라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타이라바 낚시를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채비가 조류를 타고 올라오는 거를 계속 본인이 느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랙을 얼마나 자주 만져주느냐, 드랙을 어떻게 계속 조절을 해주느냐,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 바뀌는 조류 양과 바뀌는 바람 양에 따라서 드랙을 어떻게 세밀하게 조절을 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좀 잘 하시고, 잘 한다는 기준 자체가 본인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릴링하는 느낌,
채비가 조류를 뚫고 올라오는 부하, 어느 정도의 부하가 적당한지 그거를 본인이 만들어야 되고 본인 스타일로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계속 잡았었던 그 채비 부하를 계속 이 드랙으로 조절을 하면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참돔 타이라바 낚시의 정답이 어딨어요. 분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스타일로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잡아봤죠. 또 얼마나 많이 잡겠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바다 위에서 수다 떨면서 그 맛에 하는 거지. 인정? 입질. 아, 드디어 왔다. 히트마시. 아, 얘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아. 그래도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요. 34 예상합니다. 34. 아, 일단 세 마리를 잡긴 했는데 세 마리 잡고 밥 먹어야지 했는데 이게 지금 밥을 먹어도 되는 사이즈인가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이런 거 잡을 거였으면 내가 완도에서 낚시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돔 타이라바는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이게 처음부터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좀 더 재미난 영상으로, 좀 스토리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트마시. 이게 뭐야? 바람 좋나 보라. 틀렸어.